네, 홍준표 vs 심재철 난파선의 혈투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통합당에서 지금 가장 큰 쟁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연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려 했던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참 끈질기고 집요한 총선 폭망 지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심재철 원내대표 당 권한대행이죠.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경기지사 후보 공천권 때문에 그렇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낙선한 심 권한대행이 경기지사 공천 등을 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권한대행은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자는 무소속이고 남의 당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종인이 40대 기수론을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찬성하다가 반대로 돌변한 것 온 국민이 다 안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도 받고 있죠. 뭐 어떤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통합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입니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날렸는데 우리 어느 부지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통합당이 정말 위기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지 간에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이기는 하나 통합당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간의 설전. 도대체 이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좀 홍 전 대표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새누리당 대표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 이름만 다르지만 뭐 같은 당인데. 예. 그러시면 물론 이제 아직 빨리 복당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빨리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지금 빨리 여기 돌아가지고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 생각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예.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할 때 공격을 하더라도 이 전혀 악의적인 억측이에요. 어떻게? 악의적인 억측이다. 예. 심재철 경기지사 밀약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죠. 이거 완전히 진짜 악의적인 억측이잖아. 완전히 그냥 추측이잖아.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그리고 정진석 여기 잠시 후에 저희가 예, 얘기할 거고요. 여기는 무슨 MB 박근혜에 붙었다가 이제는 김종인에 붙는 뜨내기.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공천을 제대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남은 가장 큰 이유가 막말이에요. 막말. 근데 아하. 그것이 지금 다시 당선되고도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홍 대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국민과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좀 이 부분 자성을 했으면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게요. 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김종인 체제를 비판했어야죠. 처음에 찬성했었죠.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갑자기 40대 경제 후보로 그러면 이게 본인이 배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그 반대로 돌아선 거. 예.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자꾸 이게 뭐 당의 터줏대감처럼 뭐 떠내기라고 비판하는데요. 본인도 이게 정치할 때 아마 YS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처음 들어왔는데 YS도 이게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로 들어온 거예요. 아하. 보수는 이게 원래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원료입니다. 원류.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어떨 때는 춘향이라 했다가 또 이게 분류하면 형단이라 했다가 알겠고요.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김종인 비판도 그렇고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이게 마치 뭐 지금 무소속인데 터줏대감처럼 하면서 모두에게 비판하는 거는 상당히 부당하다. 예. 그러면 김 기자.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이에요.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말고도 누군가를 또 겨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선의 정진석 의원도 겨냥을 했는데요. 물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인며 뭐 중진 의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상 정진석 의원 또한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연예계에 불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홍준표 목당운동 하는 거 보고 참 가와이고 기가 막힌다. 내가 이 시장에 서둘 때가 아니고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줏대감을 몰아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겠다? 일부 중진 의원 중에서 이번에 김대중 비대위체제 지지하면서 충청도 어느 인간이 내피나는데 깜짝 놀랐어. 그 사람도 이당 정통하게 자민련에서 들어와가 MB한테 붙었다. 박근혜한테 붙었다. 이젠 김종인이한테 붙으려고 깨던 거 보고 참 안타깝다. 이 당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야 누구라고 지칭 안 했어요. 네, 누가 봐도 정진석 의원을 지칭해서 MB와 박근혜에 붙었다가 이제는 김종인에 붙는 뜨내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정진석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인내의 한계 넘어서고 있다. 최소한의 금도조차 없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예. 자, 정진석 의원도 겨냥을 했는데요. 이게 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여론조사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야권의 차기 주자, 그러니까 범야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27일, 28일 이틀 동안 돌린 조사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13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10.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8.1, 지지 후보 없음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38%니까요. 어찌됐건 오차 범위 이내에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홍준표 이름이 어쨌든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이 상황.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른바 뭐 컨벤션 효과입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이외에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대선주자로서 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지만 결국에는 복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하. 다만 아쉬운 건 지금 21대 총선 결과가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미래통합당이 정말 지역정당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대편 본인과 입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정치적 몰입으로 낮춰 잡는 거 아닙니까? 심재철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칠까? 막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이 미래통합당이 아마 재기하기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본인들이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